나는 솔로 16기 돌싱 특집 2탄 역대급 시청률에 역대급 욕을 먹고 있는 가운데 한 언론 매체에 뜬 기사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짝퉁파는 출연자 방치한 나는 솔로 제작진 뭐가 문제일까? 정석희 칼럼니스트가 쓴 글입니다. 제작진이 출연자의 검증을 안 했다기보다는 수년간 연애 프로그램 촬영으로 쌓은 경력이 있는데 오히려 빌런이 될 만한 적임자를 잘 골라서 넣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글입니다. 지난 사기 남성 출연 자 영철의 태도로 당시 크게 논란이 됐지만 여성 출연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러브라인으로 엮는 편집이 비난을 샀었죠. 면접만으로도 성향 파악이 가능했을 텐데 문제 소지가 있는 인물 섭외부터가 의문이죠. 16기 영숙 또한 어조가 단호하고 평소 사람 다루는 데는 자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회성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웠죠. 오히려 현재는 카피 제품을 팔고 있어서 논란까지 생기고 제작진이 분명 SNS를 살폈을 텐데 라면서 넷플릭스 솔로 지역 출연자 프리지아가 짝퉁 논란으로 한참 잘 나가던 날개가 꺾였었다는 사실을 잊었냐는 충고글도 올렸습니다. 다른 기사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인간 다큐야 연애 프로야 이런 가운데 16기 옥수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어요. 저를 지지해주는 모든 분들께 저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제게 오는 행복을 같이 나누어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에는 댓글을 하나하나 다 달아주고 있는 옥수. 현재 댓글 반응은 저번 주 방송에서 여자들끼리 대화할 때 옆모습 너무 이뻤어요. 정성님 같은 분이라도 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글 하나하나 다 읽어주는 천사 옥수님. 광수님 댓글에 좋아요 눌러주신 거 인상적이고 좋아 보이네요. 전 다 알고 있어요. 옥수님과 인연은 안 됐지만 좋은 인연 만나세요. 이 모습 그대로 빡빡라방에 나와서 다 조져주세요. 라는 댓글에는 옥순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역대 옥순 중 팔로워 유입순이 1위인 거 인정하시죠? 이것도 팔로워 샀다고 뒤에서 욕하겠죠. 크크크 어이가 없어서 솔까 샀다는데 그게 지랑 무슨 상관인가? 그 물론 저도 낯설 기수 중 유일하게 팔로워 한 분이 16기 옥순님 뿐입니다. 그저 옥장군.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